나 마이크 맨날 이런 거밖에 안 줘. 형 옷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거 줘. 다리 진짜 길어 보여. 내가 오늘 배꼽티 입고 나왔거든. 어때 내 배꼽티? 채널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채널명을 이제 지으러 철학관에 가기로 했어. 그럼 철학관 가요? 가자 그럼. 편하네. 이거 안 돼. 알려주고 봐. 철학관 안 돼요. 편하게 오세요. 아니 저기 보면은 맨날 가구 하나씩 버려져 있는데 저거 가져가면 안 되나? 저걸? 저런 거 가져갈만 하지 않아요? 저걸? 가구 안 버려주시면 안 돼요. 부진들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위에 있는 거 가구 그 책상 저희 가져가도 괜찮은데 가져가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위에 이렇게 나가면서 저 옆에 있는 거? 네네네네. 나가봐.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민규 형. 형. 띵동. 띵동. 형 어디에요? 여기 앞에 책상 벌어져 있었는데. 튼튼해? 몰라? 튼튼하냐고.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 일단 형 빨리 컴백해요. 입 주차장 입구. 바로 갈게. 알겠어요. 뭐 차에 실으면 안 실릴라나? 자 확인해 봅시다. 괜찮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가져가보자. 아 근데 이거 들어갈까? 차에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재볼게. 이 정도 사이즈인 거 아니야? 될 것 같은데. 너보고 안 되면은 용달 부릅시다. 근데 나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뭐야? 손을 못 쓰니까 목걸이. 아 맞네 목걸이 필요하겠네. 뭐야 이건 뭐예요? 이게 마이크. 인스타 1000만 이상은 저 안 보이는 마이크를 차고요. 5만 이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마이크. 멀리서 보면 약간 폭탄 아니면 빨리 인스타 10만이 돼야겠어. 바꿔주실 거지 10만 되면. 오! 가벼워서 무게도 좋다. 신을 것 같아요? 나야 모르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 차 더러워지겠네. 비싼 차인데. 아 가시죠. 바닥을 먼저 여기서 닦읍시다. 전열이가 하라고 쓰지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수동력이 있잖아. 오! 여기 더럽네. 다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채널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이름 공모전을. 그러니까 제목 이런 이름만 봐도 얘네들이 무엇을 하는 애들인지 좀 알만한? 근데 어차피 철학관 가기로 했잖아요. 솔직히 나는 약간 안 가봐서 과연 좀 그런 생각은 있어. 그래도 가볼까? 가봐. 왜냐면 괜찮겠죠? 엄마가 나 사주 함부로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사주 보지 말고 그냥 물어보기만 하자. 무서워 뭔가 지금. 여기 논현동 맞아? 세운상가 느낌이야. 가라는 건가? 아니, 방금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이제 뭔가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채널 이름을 아직도 못 정해가지고. 근데 뭔가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면서 좀 사실 빼보고 싶으면 나와 이제 그 의미. 그래요? 사주를 살려주는 걸로 이름을 만들어야 돼. 아 그럼 사주를. 지금 주특기가 혹시 어떻게 되지? 난 특기가 하도 많아서. 아 진짜 와 멋있다. 아. 처음 와봐가지고. 네, 이런 저... 곳을 아예 처음 와봐서. 희한하게 만났네. 희한하게 만났어요?
요사주는 원래가 불이거든요. 네, 맞아요. 불이가 이제 화로불같이 이글이글 타는 불인데 너무너무 사주가 약한 거예요. 근데 또 요사주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물이 이름을 내게 해준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상극인데. 아, 상극이에요? 독약이 약이 된 거예요. 둘이서는 만난 게. 이렇게 되면 만나면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 게 나와. 근데 이름이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라고. 니은 니은 기억. 니은 니은 기억. 니은 니은 기억. 나누기. 어? 괜찮은데?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기부 기부. 기부. 나누기. 그것도 괜찮아. 나누기. 그래서 뭔가를 나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나눠주기도 나누기 되고. 즐거움. 하고 영어로는 기부하는 거죠. 기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아니 뭔가 나누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온 게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니은 니은 기은. 오, 그렇네. 왜냐면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모든 게 결국 다 우리는 그 마지막에 기부로 끝났잖아요. 노래 만들어서 뭐 기부한다, 우리가 뭐 만들어서 그 수익 다 기부한다 이런 게. 근데 갑자기 나누기가 거기 생각나가지고 그냥 신기한 것 같아요. 생각난 것 자체가. 일단 작업실로 가시죠. Yep.